그래서 집필사 가져온 잔을 가지고 작가님 사용하고 문화부에서 얘기를 해서 전시를 만들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전시는 약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. 그러니까 다섯 주제인데 뭐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미래의 DMZ가 이제 변화했을 때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작가들의 제안, 그다음에 현재의 DMZ, 그다음에 과거의 DMZ의 삶,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. 그다음에 공간은 이제 DMZ 가기 전에 민간인 통제 구역이 있고 또 DMZ 안을 지나서 또 GP까지 이렇게 공간들이 나눠져 있어서 약간 그런 거를 나눠서 볼 수 있게끔 공간적으로 구성을 하게 됐어요.